분쟁과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제2의 고향 한국을 찾아 구매한 인 3천여 명의 난민 보호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6월 20일 UN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세계 난민의 날 특집 출발 드림팀. 나이와 국경을 넘은 드림팀과 난민 대표팀의 따뜻한 우정의 경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 병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국 병아리, 한국 병아리. 오늘 다 병아리들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6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민호 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야, 다른 분들은 몰라도 민호 씨만큼은 알 것 같은.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민호 씨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날입니까? 우리 현욱 씨가 얘기해 주시죠. 네, 유엔이 지정한 네. 세계 난민의 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드린 팀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찾아와서 대한민국 품에 안긴 세계 각국 난민들을 소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뜻깊은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까? 사실 저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난민이 있다는 걸 네. 네. 처음 알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992년에부터 네. 이제 처음 난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지금은 3,000명 정도의 난민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난민의 날이란 걸 오늘 알았는데 와서 이제 김현욱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네. 설명해 주셨는데 예. 정말 이해가 쏙쏙 다 됐어요. KBS 아나운서는요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KBS 개그맨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아무나 뽑습니다. 아, 예. 네, 아무나 뽑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가 네. 세계 난민의 날에서 멋지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난민이라는 말은 일단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나라의 난민들이 한 3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3천 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 200명 정도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예.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이야! 김현아! 역시! 대단합니다. 힘들어. 아우, 똑똑하지 않게 진짜. 대단합니다. 왜 UN에 취직하시지? KBS에 알아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김현욱 아나운서 네. 도움을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일단 6.25, 6월 달하면 25일, 그렇죠. 5일 후에 또 6.25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네. 이 세계에서 많은 그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60년대, 70년대를 다 거쳐가지고 예.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지위에 걸맞는 야. 우리가 난민들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을 줄 수 있는 큰 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아나운서! 자,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해드립니다. 오늘 출발 드림팀 다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팀 화이팅 하고 시작할까? 네. 내가 아직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하나, 둘, 셋. 드림팀 화이팅! 오늘의 드림팀을 소개합니다. 데미안, 민호, 정석환, 김현웅, 줄리엔강, 그리고 김동준. 오늘 특별히 아까 좀 전에도 인사드렸지만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주 이분 모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줄리엔 씨. 상추로 오늘 나오려고 하다가 본인이 나오기 싫다고 왜요? 오늘 빠졌습니다. 그거는 줄리엔 씨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줄리엔 씨가 얘기 좀 해주시죠. 상추가 무슨 일이 있어요? 줄리엔 때문에 그렇대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뭐 예전에 예. MBC에서 스타 격투기 시합 스파링 예. 했는데 예. 상추랑 예. 한번 시합했어요. 예. 근데 상추가 졌어요. 그래서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상추가 정말 한국. 아라이트였죠! 아라이트! 이상철! 너무 많이 활용하는데요? 까지의 경기였는데요. 상추가 저력이 있습니다. 네. 시합 전에, 예. 우리 얘기했어요. 협상. 예. 우리 살살 할 거예요. 근데 상추 나한테 갑자기 진짜, 우와!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해요, 진짜. 예, 예. 안 하면 내가 당하니까. 케어 될 거야. 그래서 시합 후에 진짜 미안해 했어요. 첫 번째 사전 경기, 각성. 김동준 대 김현우. 데미안 대 민호. 정석원 대 줄리엔강.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떠르렁 슛! 터! 의 간판급 아나운서 떠오르나 아니다 떠올랐다 아니다 어쨌든 김현우. 자, 두 분이 들어오세요. 네, 동준 씨. 네. 이 게임을 이기겠다라는 당연한 의지 한 말씀. 네, 게임에선 형 동생 없죠 원래. 게임에서는 형 동생이 없다. 게임에서는 부모 자식간도. 이야! 자, 두 분 준비됐죠? 예. 좋습니다. 다리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예. 양손 중에서, 예. 한 손만 떨어져도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3판 2승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오. 그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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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 밀어, 밀어! 오! 오, 김현우 과하다. 오, 오. 아! 손 떨어졌어요. 누가? 먼저 떨어졌어요. 먼저 떨어졌습니까? 내가? 손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까요? 아, 야! 1대 0입니다. 아, 진짜. 아, 생각보다 너무 세신데요? 오, 두 번째 대결. 아주 아쉽대요. 오, 와, 소싸움 보는 것 같아요. 오, 와. 오! 1대 1. 지금 맞아요? 김현우 아나운서 맞아요? 아니! 김현우 아나운서 맞아요? 아니! 어, 힘이 장난 아닌데? 어, 그럼요. 19살이에요. 자, 1대 1입니다. 아주 막상막하예요. 아, 동준 씨가 19살에 패기가 있는데, 그의 질세라, 야, 노리 언니가 있습니다. 아니, 노리 언니. 예? 너무 얕았어. 얕았어요. 그럼요. 세 번째 대결. 어우, 야, 겁주는데. 아우, 야, 야, 아우, 야. 펜팅 모션 들어가요. 아우,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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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릎 부딪히는 소리가 소싸움에서. 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아, 밀렸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두 분, 설마 TV에 오래 나오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두 번째 빅 이벤트 줄리엣 나와주세요. 줄리엣. 네. 그리고 정석원. 어디 자신 있습니까? 형님 제 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우와. 우와. 야. 우와. 복부들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 쇳덩어리들의 대결입니다. 쇳덩어리들의 대결. 자, 첫 번째 대결. 양쪽으로 불어주시고.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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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원. 처음 하셨다. 처음 하셨다.